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스퍼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스퍼퐁을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카페에서 이 스퍼퐁만 따로 공동 구매를 하길래 저도 15,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스퍼퐁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실리콘 전선과 연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작업이지만 나브로에서 이 스퍼퐁과 실리콘 전선을 한번 연결하는 모습을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스퍼기를 조립을 하거나 스퍼기에 필요한 이 스퍼퐁과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이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고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앞쪽에 있는 스퍼퐁을 토치로 달고 가면서 납을 넣어주고 납이 물처럼 녹았을 때 이 전선만 꽂으면 되는 방식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스퍼퐁을 연결을 하고 실제로 스퍼기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스퍼퐁을 실리콘 전선 6AWG 전선에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스퍼퐁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우리 카페 회원분이 제작한 그런 스퍼퐁인데 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쪽에 팁은 이렇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전선을 연결할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스퍼퐁마다 방식이 다른데 어떤 스퍼퐁은 볼트로 채우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스퍼퐁은 납으로 채워서 납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스퍼퐁입니다. 아무래도 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전류가 더 잘 통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의 스퍼퐁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스퍼퐁 연결하는 부분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스퍼퐁을 저도 처음 해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로 이 옆면을 달구면서 납을 녹인 다음에 전선을 꽂아 줄 거예요.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퍼퐁 같은 경우는 실리콘 6AWG까지 들어간다고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한번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복을 벗기고요. 자, 이렇게 6AWG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와 이게 어떻게 넣지? 공간 자체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쉽게 넣기가 힘들 것 같아요. 토치로 꾸우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넣지? 옆에 길이도 그러고 옆에 부분을 좀 잘라내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크다 보니까 선을 최대한 공간에 맞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발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납을 녹이면서 한 번에 쑥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전선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잘라내고요. 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 안에 이제 납을 녹이고 토치로 한번 녹여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내부에 납을 좀 넣었고요. 이제 옆에 터치로 녹일 건데 녹이면서 추가로 납을 더 넣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납이 거의 찼습니다. 이제 꽂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부에 납이 꽉 차면서 전선하고 잘 붙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축 튜브로 마디 부분을 고정을 해주니까 한쪽 용접봉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선 스폰 용접봉은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는 검정선. 자, 이렇게 두 개의 스포봉을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뒤쪽에 링 단자를 이용해서 스포기 연결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하려는 스포기에 이렇게 볼트로 체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볼트로 체결을 해줬고요. 오메이, 깜짝이야. 여기가 쇼트가 나네. 자, 이렇게 스포기는 체결을 했으니까 이제 스폿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0.2T 니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한번 스폿봉으로 스폿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폿 자국 아주 이쁘네요. 자, 역시 성능 좋은 스폿기라 이렇게 0.2T가 찢어지면서 아주 스폿이 잘 됐습니다. 아이고, 안 뜯어지라. 자, 이런 식으로 니켈이 찢어지면서 스폿이 아주 잘 됐죠. 자, 이렇게 스폿봉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오,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스폿 자국도 정말 예쁘게 나오고 또 스폿봉도 예쁘면서 성능까지 좋으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운 스폿봉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스폿봉을 연결하실 때 납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한 영상이 정답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도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서 한 거니까 혹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